구구맹구가 프리스타일 판소리 랩. 흔히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머 얘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데,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바람이 불고 있으신가요? 본격적인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번 주여서 운동바람, 다이어트바람, 다양한 바람을 만끽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은 요즘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바람을 가르는 소리꾼 박자희 씨, 바람을 타는 래퍼 안태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습니까? 가을을 좀 타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타세요? 저요? 네. 아, 저는 항상 사계절 사계절 내내 가을 바람을 타고 있어서. 아, 365일. 그렇죠. 네. 네, 24/7 항상 가을 바람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질문을 하려면 하루 중에 언제 제일 가을을 타세요? 시간대로 따지면. 제가 사실 꿈을 정말 자주 꾸거든요. 오, 꿈 속에서 그런 약간 그 쓸쓸한 꿈을 자주 꿔서. 아. 네, 자고 있을 때 꿈 안에서 제가 진정한 바람을, 가을 바람을 느낍니다. 꿈마저도 쓸쓸해. 아니 근데 그 꿈을 꾼다는 건 사실 네네. 약간 숙면을 못 한다는 얘긴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여기에다가 옮겨보고 저기에다가 했고 뭐 다 해봤는데도 계속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우리 자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을을 좀 타시나요?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을을 엄청 탔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약간 성숙했나 그때만 해도. 지금. 네, 그래서 그때 막 동시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딱히 그런 건 없고. 근데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가을이 뭐 거의 순삭이죠. 네, 맞아요. 아무튼 이 가을을 탈 때는 사실 뭔가 이 느낌적으로 뭔가 확 변화가 왔을 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바람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종이접기 바람. 아. 예. 아니면 뭐 댄스 바람. 뭐 농구 바람, 축구 바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그 바람일 그렇죠. 수도 있겠죠. 어떤 트렌드. 뭐 이런 거예요. 그 유행을 또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 어떤 거에 또 꽂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두 분은 요즘에 관심사 어떤 바람을 좀 타세요? 관심 있는 거? 네. 네. 저는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사실 여행을 참 좋아하죠. 여건상 지금 또 힘들어서 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숙소를 검색한다든지 예쁜 숙소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여행 코스를 검색한다든지 네네. 맛집을 검색한다든지 그냥 그걸로 이렇게 보는 걸로 약간 대리만족 느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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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지난 한 2년 가까이가 정말 지옥 같은 그렇죠. 답답하죠. 나날들이죠. 네. 나가야 되는데 네. 네. 저처럼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껴요. 네네. 저는 막 비행기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비행기 너무 타면... 좋은데. 아 그래요? 네. 신나잖아요. 우리 둘이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만났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자혜 씨가 저는 자혜 씨를 좋아해도 자혜 씨가 저를 그러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안 맞으면 그렇죠. 근데 상화 씨는 어때요? 여행 가는 거 막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제 꿈이 세계 여행이에요. 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 저 마음의 소리가 나올 뻔했어 방금. 아 뭐라고요? 네? 뭐 식빵 이런 거? 그냥 꿈일 것 같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뻔했네. 네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우리 소리꾼 네. 박자희 씨의 바람 네. 이야기부터 한번 좀 들어봐야겠지요. 여행 관련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자, 저의 어떤 얘기예요? 저의 소리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아, 소리. 네.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 네. 소리를 요즘...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거겠네요. 네네. 네네.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제. 네. 잠깐만요. 초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뻔하다는 건가요? 얘기해야 되니까. 아 거기 그렇지만 또 뭔가 또 변화가 있겠죠? 저는 또 이 저 글발이 또 있잖아요. 전문 용어 나옵니다. 예. 글발. 글발. 글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부터 예. 출발한다. 출발이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부터 온 판소리입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 원래는 가수가 꿈이었죠. 소리는 뒷전 노래만 부르고 다녔어요. 소리 연습 정말 정말
안 했어요. 소리는 무섭고 너무 싫었거든요. 아. 4년 전에 문득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소리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 없으니 한번 해보자. 오. 뭐가 될지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랬었죠. 아우시고 늦바람이 무섭던가요. 헐. 죽을 때까지 소리는 싫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 좋아요. 오. 나의 소리가 익어가는 걸 느끼는 게 정말로 너무나 뿌듯해요. 오. 이제는 무섭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죠. 이제서야 소리에 빠졌답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멋진 소리였어요. 멋진 소리꾼입니다. 마음에 있는 네. 이야기들이 진짜 진솔하게 담겼는데 네. 이 소리를 듣기도 전에 뻔하다. 아니, 그러니까요. 들어본 내용이다. 아닙니다. 사과하세요. 제가 아니, 언제 실망시켜드린 적 있던가요? 없습니다. 작창에. 없고 네. 그 궁금한 게 약간 네. 이제 나는 옛날에 무서웠었다, 네. 두려웠었다.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는 그게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이게 우리는 보통 소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그 거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너무 그냥 재미로 시작을 해서 뭔 모르고 막 그냥 불러댔는데 그때는 칭찬 많이 받죠. 그렇죠. 막 재밌고 네. 막 소질 있다, 너 잘한다 잘한다 맞아요.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알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게 소리가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포의 대상. 이거 아 내가 함부로 앗소리조차 낼 수 없는 걸 내가 하고 있었구나. 네, 전 좀 크게 왔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평가 기준이니까. 네, 그래서 네. 내가 정말 너무나 대단한 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소리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는 걸 나이 먹고 알게 되니까 이게 훅 무서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때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좀 지났어요. 그래서 예. 막 무서움이 지나면 이제 또 좀 싫어져. 애증의 관계가 돼. 이게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아. 막 뭐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고달프고 막 이러다가 그 시기를 또 넘기니까 이제는 좀 좋아졌어요. 진짜 그 깊이를 조금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소리하는구나. 이래서 선생님들이 소리하셨구나. 그걸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숙선 저 선생님께서 나는 내 소리가 좋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 줘야 그 다음에 뭐 연습이랄지 뭐라는지 이런 게 두려움 없이 그냥 정말 사랑하니까 하는, 좋아하니까 하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근데 그 얘기는 어떤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쉽게 같아요. 못하는 이야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경지에 오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기준점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소리에 부족함을 느끼고 단점만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과연?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조금 어떤 일부분 아 여기는 좀 잘했네 이런 부분들이 멋있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멋집니다 진짜. 네, 그래서 되게 좋아졌어요. 네네네. 엄청 너무 좋고 그러면 우리 태훈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 랩에 네네. 굉장히 또 만족하시죠. 너무 사랑하시죠. 난 내 랩이 너무 좋아 그러시죠. 아 이게 되게 뭐라 그러냐면 대답을 다 질문으로 하시니까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저 되게 저를 사랑해요. 네 지금 방금 목소리 번, 살짝 떨렸던 거 같아. 아니 이거 버튼 고장 났어.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아, 네 이거 고장 났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좋은 바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기가 네. 하고 있는 일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그 바람 관심사는 참 좋은 거고요. 네. 상화 씨 말대로 진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정하는 그 마음. 그럼요. 그게 제일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가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자 저도 뭐 하나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자진몰이나 약간 빠른 자진몰이나 휘몰이 쪽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빠른 네, 자진몰이. 예. 빠른 자진몰이. 옛날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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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아니에요. 옛날 노래 중에 쳐야 돼요. 어떻게 쳐야 돼요? 자진몰이 쳐야 계속.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아, 맞아요. 이런 맞아. 노래가 있죠. 저는 요즘 등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등산. 아, 단풍 구경하고 운동도 하고 내려와서는 막걸리에 묵사파 한 그릇 한 그릇 그 바람 못 참죠. 내일도 저는 월악산으로 정말 막걸리를 드신 분처럼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소리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 한테 오늘 홈런 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오시기 전에 이거 지금 한번 마스크 벗겨서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됩니다. 저는 자이 씨 말처럼 저는 제 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다, 확실해. 저는 제가 소리를 하면 그렇게 음미하고 일단 첫째 음미, 둘째 그 소리에 취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무아지경 그렇게 들어가지요. 무아지경 모라일세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그럼 뭐 갑자기 머릿속에 월악산이 막 떠오르면서 그냥 달려간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 텀블러 세 개인데 저 중에 하나 막걸리죠. 저 오픈해 보세요. 틀렸어요. 오픈해 보세요. 지금 하나는 맥주 이따 줄게. 맥 나왔어요. 하나는 해피 바이젠. 아, 바이젠. 아, 해피 바이젠. 하나는 라고. 아, 이렇게 네, 예, 취향 따라. 예. 막 나가시네요. 예. 아,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100번 잡았습니다. 정말. 또 등산하면 태훈 씨가 산 오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저 북한산 완전히 사랑합니다. 죽돌이봉. 네, 죽돌이봉이야. 저거 막걸리야. 막걸리 확실해. 텀블러에. 아, 등산의 매력 태훈 씨가 느끼기엔 뭡니까? 일단은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지에 다다랐다.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 어디에 경지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냥 올라가면 경치가 좋습니다. 아, 경치가 좋다. 정말로 가서 마음이 탁 트이고 그냥. 아, 이 고요함 그리고 그 바람 소리를 정말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나무들이 노래를 잎들이 노래를 하고 새들도 그렇고 너무 황홀합니다. 거기 가면 딱 산신령된 기분이에요. 우리가 도심 속에선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땀 흘리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운동들은 땀 흘리고 나면 찝찝한데 산 정상에서 바람을 이렇게 딱 쐬면 그게 약간 성취욕도 있으면서 상쾌하고 개운하죠. 네, 너무 맞아. 시원하고 좋은 맞아, 것 같아요. 그 매력이구나. 그 느낌 좋아요. 한번 네 명이서 우리 한번 산에 갈까요? 그럴까요? 어차피 상화 씨나 저는 중턱까지밖에 안 가요. 지금 막걸리 집 앞에 서 있을 것 같고만 상화 씨는. 아, 이미 네, 그럼요. 갔다가 아이고 좋다. 그렇죠. 다 왔다. 텀블러 딱 열어가지고 여기 하나 담아달라 그러고 갔다 와 이러면서. 네. 자, 저도 이제 소리를 한번. 다른 바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바람이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어허이거 벗님들아 얼쑤고 나의 바람의 역사를 들어보소. 애기 때는 온 집안 벽에다가
그림 그리기 춤 커서는 인형놀이 학교 다닐 때 연예인에게 꽂혀서 춤바람 노래바람 불어서 노래방 엄청 다녔죠. 하지만 소질이 없다는 걸 일찍 깨닫고는 지금은 늦바람으로 요리에 푹 빠져서 식구들을 살찌우고 있답니다. 요리에 요즘은 또 요리바람. 예. 근데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옆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해 줬겠죠. 너 사실 좀 소질이 없어 라든지 그래서 알았겠죠. 백포 이 사연을 보면 예, 예. 그랬을 때 어떤 상실감, 어떤 그 허무함 뭐 이런 게 좀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그렇죠. 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상대가 나를 보고 얘기해 줬던 모습이 약간 간극이 있을 때, 예. 그 간극을 참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걸 딱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 좀 내려놓게 되긴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마음 공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과정도 나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어떤 분을 좀 가르쳐 드린 적이 좀 있어요. 물론 짧았지만. 근데 안타까웠어. 그분은 너무 소리를 하고 싶었어. 근데 엄청 절실한 네. 불자셨거든요. 항상 그 법문도 맨날 이게 들으시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모든 소리가 다 그 불교에서 하시는 약간 그 뭐랄까 범패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제일 쉬운 그리고 목에 자꾸 목에 뭐가 낀 것 같다. 예, 좀 난 이걸 좀 해소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오셨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소리를 가르치지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리 진도아리라면 아리 아리라 소리 소리 아 아라리 하나네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진짜 진계면이네요. 네. 너무 슬픈데 속으로는 선생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바쁘신 일 때문에 이제 안 나오셨는데 아무튼 그때 좀 그랬었어.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 네.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진짜 잘하고 못하고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나만 즐거우면 나만 되는 즐거우면 거니까. 되는 거죠. 취미로 하는 거. 대신 이제 어디 가서 나 명창이네만 안 하면 아, 그 위험해요. 아주 즐기는 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좋지만 요리를 취미로 요즘 요리 바람 들었다. 이건 주변인 모두가 행복해지죠. 아, 그렇죠. 네. 요리 같이 사는 식구들은 물론이고요. 또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취미가 있으시던데 예쁜 어떤 그릇에 예쁘게 세팅해서 네, 플레이팅하는 맞아요. 플레이팅 해가지고 막 도시락 같은 거 네. 밖에서 이렇게 딱 풀었을 때의 어떤 사람들의 반응 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거에 네. 행복감을 느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좋은 바람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저 뭐야 봉영 씨 뭐 하나 또 가실까요? 저 방금 했는데. 아, 그래요? 또 해요? 했으면 좋겠는데 나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막걸리 드신 거 같아요. 왜 그래요? 와, 오늘 진행이 정말 정말 식기가 예, 물씬나네요. 얼굴도 밝으래 하셔가지고 네. 지금 피도 빨개지시고 지금. 자, 그러면 음악을 들어야겠죠. 예, 좀 가이드 랩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거 읽으셔야 돼요. 자, 가시죠. 뮤르의 연주로 윈드 스윙 듣겠습니다.
뮤르의 연주로 윈드 스윙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바람에 꽂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태훈 씨가 써온 가사를 가지고 랩을 한번 해볼 텐데. 네. 자, 어떤 내용으로 오늘 또 써주셨습니까? 바람, 바람. 제가 또 바람이 된 기분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아, 태훈 씨가 진짜 그 바람이라면 바람이다. 윈드. 그 네, 그렇게는 썼는데. 네. 네, 그렇게 아 그. 아니 왜 엄청 웃어요? 같이 웃읍시다. 아 네네. 내놓고 웃으세요. 멋져. 아니 뭐냐면 네. 이거를 이제는 가사를 좀 멋있게 쓰려는 하려는 자꾸 병이 생겨서 네. 쓰면서 지우고 쓰면서 지우고 해서 어두워요? 사실은, 네 점점 담백하게 쓰려고 네. 노력하고 있거든요. 일단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주시고. 네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또 한번 다 도와주셔야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던져라 장당. 야 민들레 홀씨처럼 살다 바람에 훌쩍 날아가더라도 어쩌면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나는 가겠지. 지천에 피어나 사방에 흩날리던 5월의 훌씬 어디선가 뿌리 내려 다시 바람에 흔들거리겠지. 옳지 그래 잘한다 그렇게 나도 잘한다 yeah.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지만 또 다 잘한다 hey. 사람 다 똑같고 사랑 다 똑같네 날 당당히 살란다 그래 운도 설렌다 바람이라 쓰고 나는 바람이라 읽네 하. 내 인생이 있어 바람 설렘이 있네 야. 거친 바람도 인내로 거친 내 인생 다신 고친 옷걸음 눈물 따윈 있네 부러울 게 없는 세상 바람이 불어오니 됐다 내 삶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비틀거려 단단히 있으라고 나를 부추기네 북쪽으로 두고 잔 머리 북적이네 수많은 상념에 부쩍 늘어난 주름 타고 바람이 춤춘다 구름 그쳐 이 부쩍 그래 사는 게 손발이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부쩍 hands up 모두 가는 세월의 손 흔들어 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게 인생이야 더 부쩍 하고 싶은 말은 바람에 다 부쩍 아우 좋습니다. 예, 붙여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 라임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내용이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직접적인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은유적으로 쓰셨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 바람 자체는 사실은 뭐가 그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게 없는 것 같고요. 뭐가 네. 실려 오는지는 그게 다 각자의 마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비워 보는 마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아, 멋진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오죠. 누구에게나 불어오고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예. 그런 희망을 안고 살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박자희님 네. 오늘 또 멋진 소리 하나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거 해주시겠습니까? 저요. 고민한다. 고민하면서 찾기. 네. 예. 저 아까 소리 했죠. 지금 거의 뭐 있어요? 막걸리 있어요? 지금 저 냄새로 취했네요. 냄새로. 상하 씨 때문에 지금 다들 네. 조금씩 네. 그래요, 그래요. 뭔가 네. 당황할 때는 징계를 대십시오. 그러면 돼요. 네. 막 갖다 쓰시고 네. 네. 제자리만 네. 갖다, 갖다 놓으시면 그럴게요.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럼 소리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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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마음이 공허해서 쇼핑 바람이 불었어요. 요즘 시대 누워서 쇼핑하는 그런 시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배송도 하루 만에 그치. 오는 시대 자켓 구두 스커트 귀걸이 핸드폰 케이스 다이어트 약까지 매일 택배 오는 소리 아! 이제는 저축 바람 일으켜 볼게요 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우와. 저축 바람 이거 자이 씨 얘기 같네요 아니에요 자이 씨도 여행을 못 가니까 네. 휴대전화로 이렇게 만지면서 대리 만족한다 그러셨는데 네. 쇼핑 같은 거는 즐겨하지 않으세요? 아니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쇼핑의 맛이 있어요. 네. 예, 새로운 걸 이렇게 보면서 네. 예, 생각해보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옷들과 이런 것이 너무 넘쳐나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곳곳에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예. 하나 사면 이제 다른 게 이제 요거랑 같이 코디하면 되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관련 검색하다가 한 번씩 이제 쇼핑도 네.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쇼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죠. 예.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술만 사 드시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좀 몸에 좋은 걸 네, 드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네, 귀한 몸이니까요. 네. 아, 저는 이걸로 한번 또 소리로 한번 짜보고 싶네요. 네. 아, 이것도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어떤 장단이죠? 뭐 중중머리 뭐 이런 걸로 가볼까요? 중중머리로 예. 예. 옛날에 미팅을 하고 소개팅 할 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전 독서예요. 이건 취미가 없다는 소리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살아보니 이거가 보여요. 아침 대바람부터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에이. 꼬드겨서 볼링을 치는데 볼링 바람 이거 참 좋네요. 묵직한 공이 내 손을 떠나 열 개의 핀을 다르르르르 쓰러뜨리며 스트라이크 호 스트라이크 속도 스트라이크 다 풀리고 우리 부부 관계도 너무 좋아졌어요. 스트라이크. 좋다. 볼링 너무 재밌죠. 볼링 재밌죠. 볼링도 재밌죠. 한번 빠지면 맞아요. 당분간은 좀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좀 네. 중독성이 있습니다. 손맛이 있고요. 아, 네. 그 쾌감이 있죠. 자기 호수에 맞는 네. 그 공 찾아가지고 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색 공 그렇습니다. 이런 거 애정하는 공들이 있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스트라이크 나오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핀 쓰러질 때 딱 그 소리가 너무 예. 경쾌하고 좋잖아요. 예. 이거 방금 그 봉경 씨가 10개의 핀 다 쓰러지고 할 때 저 북을 호루루룩 후루룩 예. 끓는 거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이 소리요? 네. 이 소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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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 넘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주 저게 좋았습니다. 그 북과 가죽을 잡아주는 이제 사실 이제 뭐 못질 같은 건데 네. 저렇게 이제 해놨는데 저거를 네네. 우리 저기 창극이나 네네.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은 효과음으로 우리 쓰죠. 저기 도련님이 계시나? 저기 도련님 문을 연다. 우와 이런 느낌으로. 정말 문 여는 기분인데요? 문을 닫는다. 재빠르게 닫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또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난 또 딱딱 맞춰주고 있냐 또. 아니 왜 이렇게 맞춰주고 싶지? 아 우리 뽕 딱 맞춰가지고. 우리 뽕 잘했어. 잘했어. 아, 왜 짓고 싶지? 너무 잘 길들여져 있네요. 아, 너무 제 말을 잘 듣습니다. 네. 뭐 이게 틱틱거 되게 거리는 것 같아도 네. 아 충성이에요. 아. 잘했어, 봉 잘했어. 아유, 자 손 줘. 확 물어버려. 아 웃겨. 예. 네.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 우리 음악도 하나 듣고 오시죠. 예결 밴드의 노래로 놀량 듣고 오겠습니다. 구경가세 얼씨구야 구경가세 드넓은 여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밴드의 노래로 놀량 듣고 왔습니다. 예. 자, 오늘 바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등산바람도 있었고요. 뭐 춤바람, 노랫바람, 혹은 요리바람, 볼링바람도 있었고요. 예, 볼링바람도 있었고요.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즐길 거리들, 함께 놀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 바람들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가지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또 태훈 씨가 만들어 온 랩을 네. 시원하게 한번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예. 자, 던져라 장단. 예, 요. 요. 아, 어디선가 막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아닙니까 이거? 휴. 여태여 난지 벌써 39년 헛바람에 실어 보낸 세월 궁상 맞게 바람 앞에서 물어 내가 왜 왔는지 여기서 불러 물론 친구도 사귀고 배가 물렁했을 때까지 술도 마시고 해 뜰 때까지 글을 쓰고 노래 불러봤자 바람 막을 집한 채로 구할 수 없고 저 바람에 실려온 것들은 상처와 실망과 후회 그 바람에 내가 잃어버린 건 날 보고 미소 짓던 너 랄랄랄랄랄라 휘파람 불면서 살래 난 그래 갈 때처럼 흔들리던 네 맘 이해해 네가 떠나갈 때도 바람이 불었지 알았을 때 그냥 노는 게 취미 아닌가요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PC방 노래방 만화방 아줌마 되면서 찜질방까지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 찜질방도 못 가고 맨날 집에서 드라마 바람입니다 드라마 바람 자 저도 하나 가보죠 제 평생은 바람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낚시 바람 낚시 바람 낚시 바람뿐이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던 낚시터 요
그 강과 바다 바람이 부는 날엔 그야말로 낚싯대 찾고 싶어서 만화님 모르게 새벽밤 보고 나 홀로 바다로 출발하지요. 같이 가서 커피 한잔 하면 좋을 텐데 심심해서 만화님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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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그러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우리 부부는 기념일마다 새로운 걸 하자는 약속을 했죠. 1주년엔 여행, 2주년엔 맛집 투어, 3주년엔 선물. 그러다 아이가 생겨 육아 전념. 그 나이 둘째까지 대학 가고 군대 보내고 이제야 다시 챙기는 기념일 바람. 근데 마주하니 딱 할 말이 없네. 어색한 둘만의 시간.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여보 당신 우리 너무 어색해. 같이 할 수 있는 뭐라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코로나에 발목 잡히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술. 7, 9, 하 어느 날에 맥주 한 잔, 한 잔. 어느 날에 막걸리 한 잔, 한 잔. 어느 날에 와인 한 잔, 한 잔. 안주 장만하는 재미에 술 사오는 재미까지 두런두런 할 이야기가 생기니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부 현재 술바람에 들어닥치고 싸워요. 역시 술은 막걸리. 드런드런. 예. 어, 반 그 저거랑 딱 끝났네요. 네, 맞게 딱 끝났죠. 아,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딱 맞게. 아, 만족하십니까, 자희 씨? 네네. 맞습니다. 아, 이런 거 되게 또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해요. 딱 떨어지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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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남거나 부족하는 거 되게 또 싫어하십니다. 자, 오늘 바람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 오늘 또 나눠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도 이런 취미생활 하나씩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네. 자, 오늘도 정말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신 소리꾼 박자희 씨, 래퍼 안태훈 씨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뭔가에 꽂혀있다는 거, 즐길 거리들, 취미나 취향이 있다는 건 사실 내가 누구인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각자의 바람을 그런 타는 가을입니다. 예. 순풍에 돛단 듯 올 가을 겨울 보낼 수 있는 좋은 취미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바투의 상사자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